특이하네. 전 이런 색깔 좋아해요. 카키. 그리고 향수. 향수? 에이, 이게 무슨 여행가야? 아니 왜? 여행을 진지하게 하지 말이야. 어디 향수를 뿌리고? 네. 더러우면 더러운 데다 입는 거지. 나 바지 봐봐. 이거 왜 이거 더럽거든요, 지금 바지가? 실제로 여행 갈 때 입던 거. 여행이 정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돈 입으면 하는 말 아니야, 여행. 누가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돈 입으면 하는 말이잖아, 여행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 크리에이터 빠니보텔입니다. 여행 크리에이터 최코지입니다. 먹방 크리에이터 곽지구 채널 최근 여행지는 좀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몽골을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건 투어보다는 그냥 좀 배낭여행식으로 재밌었어요. 한국말도 너무 잘하시고 한국 문화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거 아니면 그냥 잘생겨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어디 가면은 별로 그런 게 없어. 누가 말 걸어줘? 본인 얘기만 하세요. 여행을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 같은 데를 가고 같은 걸 해도 달라요, 이 사람이랑 가는 거랑. 저게 무슨 여행이에요? 저는 뭐 맨날 가던 곳이라서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를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히려 한국이 좀 낯설고요. 밥 먹고 넷플릭스 보고 동네 구경하다가 좀 편하게 있다 온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유럽에서 그 발트 쪽 3국이라고 있거든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이제 가서 느낀 거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거는 이유가 있다. 저희 둘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일할 때 그때 우연찮게 만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고 이렇게는 여행 유튜버들끼리 모인 적 있었는데 그때 그 모임에서 처음 알게 돼가지고 워낙 저희 관심사가 같다 보니까. 근데 되게 저도 제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인데 완전 상남자예요. 앞에서 겸손하고 해도 화나면 눈 돌면은 못 말리고. 아 나? 저보다 한 수 위. 착한 보이지만 오히려 더 나쁜 사람. 화났을 때 진짜로. 화났을 때는 진짜 여기는 이제 물불 안 가린 척하는데 물불 가리게 되거든요. 배 따라서? 근데 여긴 진짜 안 가려요. 저는 싸움도 못하고 이 체구가 작으니까 제가 화를 아무리 내도 그냥 열심히 지는 치워한데 여기는 약간 도베르만 스타일. 강강약강 강강약약. 일단은 여행 가서 이상한데 뭐 올라오고 무리 안 하고요. 저는 또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경험을 토대로 이 사람을 어떻게 더 편안하게 해줄까?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연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연애 얘기 같은데, 지금? 여행이 아니고. 이 친구가 어떤... 여행 아니고... 어떤... 머릿속에 지금 그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같이 간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하면 비꼴까? 이런 비난도 안 해. 편안하게 해준 스타일이에요. 곰돌이 푸우 같은 남자.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여행 스타일이 누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여행 스타일이 아니라서 대신에 좀 여행을 많이 하신 분이라면 같이 갔을 때 특이한 평소에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곳 같이 가면 좋지 않을까. 막 산에 올라가고 호수 헤엄치고 뭐 이런 것들 어드벤처가 있는 여행. 저는 이 둘의 여행에 한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여행 스타일은. 근데 이 둘이 가지지 못한 뭔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네. 할 말이 없게 하는 사람. 진짜 열받네, 이거는. 이거 패드립이에요. 전화하죠, 엄마한테, 진짜로. 저 이거 실제로 그 미국 여행할 때 쓰던 거고 저도 그저께까지 쓰다가 온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여행 갈 때 캐리어 드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얘가 가볍고 편해요. 이거는 선글라스, 제가 또 선글라스를 좋아해요. 이것도 명품이거든요, 이거. 예, 크리스찬 디올이에요. 가면서 샀습니다. 명품에 환장을 해요, 진짜로. 명품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하이엔드를 좋아합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하이엔드 명품. 그러니까 명품 밑에. 이거는 뭐야,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거 선글라스 싸잖아, 디올이라도. 얼마인데? 20만 원대. 어우, 괜찮네. 아, 괜찮아. 요즘 잘 보네. 아니, 만 원짜리 선글라스 하면 눈 상해요. 그러니까 라식하고 다니지. 수술했는데 다음에 아픈 곳을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물티슈. 물티슈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거는 우즈베키스탄 물티슈거든요. 제가 잘 먹는 거에 비해서 이건 말해도 되나요? 물티슈로 항상 저는 변을 닦습니다. 그다음에 이 면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생겨도 되는데 더러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관리도 받고 이거 수염도 웬만하면 밀어요. 그다음 이거 바세린 큰 거 통, 피족 시간, 모자, 참기름 뭐 먹을 거 없을 때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또. 근데 이거 옛날에 터진 적 있어요, 가방에서. 그 가방 때문에 제가 이걸 산 거예요. 가방이 되게 고수해졌어, 되게. 뭐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나 진짜 그러니까, 없는데. 나도 열 개 안 되는데. 원래 더 못 들고 왔어요. 제일 중요한 거 빠뜨리고 왔어요. 뭐? 닌텐도 안 들고 왔어요. 아, 그게 중요하겠다, 그런 거. 시베리아 열차 이런 거 타거나 아니면 기차하면 폰이 안 터지니까. 맞아, 폰 안 터질 때 답답하지, 맞아. 게임이 시간 주기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보다 더 좋아. 맞아, 가성비가 훨씬 좋아, 진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방을 두 개에서 세 개는 갖고 다니는데 얘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은 이제 캐리어인데 여기를 열면은 이렇게 배낭이 나와요. 이제 캐리어가 편한 나라가 있고 배낭이 편한 나라가 있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수영할 때 이거 필요한. 그리고 오리발. 저 오리발이 없으면 또 제가 수영을 못해요. 실제로도 오리발 잘 내밀잖아요. 야, 이렇게 복수당하네. 이제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건데 고프로 탈 때 1인칭 시점으로 약간 게임할 때 그 시점 보여줄 때 좀 너무 쪼이지 않나요? 그거? 머리? 이거 조절 가능합니다. 아, 네. 탈모 괜찮나요? 아, 좀 조용히 하세요.
왜 자꾸 남의 아픈 거 질병으로 왜 건드리냐고. 다른 걸로 해야지 이 사람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 매는 가방. 소매치기 위험이 많아가지고 앞에 메고 이런 거. 와 이거 좋다. 무기인데? 옷이 무기? 가끔 무기로 써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은 진짜로 이돌이 쪼질 때? 못 켜요? 들깨 남미 가면은 들깨가 사나워. 들깨 걔네가 막대기를 무서워해서 진짜 오면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잘 어울린다. 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도 지금 두 분이서 너무 많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딱히 다를 게 있나 싶은데 가방이 특이하네요. 저는 가방이 룬닥스 거라고 그냥 약간 이런 저는 이런 색깔 좋아해요. 카키 좋아합니다. 이런 좀 카키 이렇게 막 배낭여행 같은 느낌이잖아요. 저는 이거 수건을 챙겨가요 항상. 머리에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팔목에 묶을 때도 있고 이게 제가 땀이 엄청 많은 편이라서 목에도 메고 머리에도 메고 이렇게 메기 위해서 저는 일단 손수건을 항상 챙겨가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건 못 챙겨가도 비타민 매일매일 먹는 것 같아요. 나만 안 먹네. 아니, 먹어야 돼 형님. 이제 나는 탈모약 챙겨가서 그걸 항상 먹는데. 나도 탈모약 가져. 탈모약. 탈모약을 1일 1회씩해서 지금 7년째 먹고 있는데. 탈모가 있어? 다 있어요. 관리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구나. 다 빠져요 형 진짜. 그러니까 동질감 하나 찾았네. 네, 여행하면서 이제 화각 넓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고프로를 사용하고 이제 DSLR 카메라도 하나 들고 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음식이나 고프로가 못 담는 그런 거를 좀 디테일 같은 거를 좀 이제 DSLR 카메라 들고 와서 또 두 개로. 근데 이 카메라가 너무 여행 갈 때 무겁고 이게 순발력이 떨어져요. 여행 가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가 원할 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찍어야 될 때가 많아서 그래서 고프로를 쓰는 건데 이런 카메라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일단 오리발보다 가볍고요. 일단 순발력은 고프로로. 그렇지. 이거는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안 꺼내요. 가방에 놓고 있다가 이 풍경은 찍어야겠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좀 감성 잡고 싶을 때 좀 뭔가 있어 보이게. 드론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카메라 광고 같은데 지금? 갑자기 전문가 같아 보이잖아. 그리고 향수. 향수? 에이 이게 무슨 여행가야? 아니 왜? 아 정장도 입고 다니지. 봐. 넥타이였어 넥타이. 아니 의도가 불순해. 아니 굉장히 불쾌하다. 아니 의도라면 제가 이제 오지 형이랑 할 때 옷은 막 제대로 못 입고 막 못 입고 이래도 향수가 뿌리고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 저는 향이 예민해서 그게 섞이면은 이상한 냄새랑 섞여. 저 땀냄새 별로 안 나는 편이에요. 땀냄새 별로 안 나요 저. 그 와중에 또 어필하네. 땀내가 안 난다. 그래서 비릿한데 지금. 땀내가 저 땀냄새 별로 안 나는 편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향이 내 몸에 향이 좋으면은 그냥 하루가 기분 좋은 거? 그럼 데오도런트를 사는 게 어떨까요? 여행을 진지하게 하지 말이야. 어디 향수를 뿌리고 더러우면 더러운 데다 입는 거지. 나 바지 봐봐. 이거 왜 이거 더럽거든요 지금 바지가? 실제로 여행 갈 때 입던 거. 여행의 정답이 어딨어요? 죄송합니다. 본인이 맨날 하는 말 아니야 여행. 지금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본인이 맨날 하는 말이잖아. 여행의 정답이 어딨냐. 웃기려고 한 거지. 웃기려고. 그래서 저는 기분 전환용으로 이걸 두고 다닙니다. 여행을 제가 21살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10년 차거든요. 사라져요. 안 되는 걸 알고부터. 저도 한 26살까지는 막 일본의 유명한 뭐 도톤보리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운명의 상대를 만든다든지 유학도 외국에서 꽤 오래 했고 외국 생활을 거의 5년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외국 분이랑 사귀었던 거 얘기해 주세요. 뭔 소리야 이게. 가방이 없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나는 이런 나라 사람까지 만나봤다. 그러니까 만났다는 기준이 아니 만났다는 기준이 뭐예요? 이런 인간들이 그런 표현이 싫어요. 이 정도면 내가 어디 가서 만나봤다라고 웬만한 사귄 기준이 뭐예요? 이 말이 진짜 싫지 않아요? 사귄 기준이 뭐예요? 어딨어요? 뽀뽀했는데도 안 사귄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그게 그런 게 아니라 내 말은 그런 게 아니라 카톡하고 막 그게 사귄 거야? 근데 내 기준에서는 밥만 같이 먹으면 나쁘지 않은 거야 그 정도면. 나는 카톡하고 아침에 연락하면 사귀는 거예요. 서로 상처만 남은 약간 이 마치 인마이 되게 된 거 같은데 지금. 가이드? 자기만의 그런? 저만의? 제일 중요한 것만 하면? 너무 다른데 느낌이? 그러니까 공개할게요. 하나 둘 셋. 너무 다른데? 그래서 셋 부르는 거 아니야? 다 너무 달라서? 그건 좀 많이 다른데? 1번 인사하기. 저는 제 경험상 인사만 잘해도 여행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혹시 현지에서 외국인한테 인사를 먼저 했는데 안 받은 적 있어? 저는 거의 없어요. 우리 옛날에 스페인 갔을 때 캠핑카에서 이렇게 인사했는데 보고 그냥 가더라고. 기억나 그거? 저는 한두 번 아니라. 죄송합니다 자꾸 슬픈 얘기해서. 장난치는 건데 웬만하면 웃으면서 인사하면 같이 웃으면서 받아줘요 웬만하면. 그래도 장난 같아요? 아니 그냥 다르죠 우리도. 좀 눈상해요.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땡큐, 뭐 하이. 그 나라 사람의 인사 정도 간단한 거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요 정도만 해줘도 대우가 달라져요. 그냥 뭐 음식을 먹을 때나 물건을 살 때나 각 나라의 언어 정도는 하나 정도 하면은 전반적인 여행의 그런 질이 올라간다. 저는 현지 언어 네이티브예요. 현지인 소통이라고 적어놨는데 에어비앤비 들어가 보면 어플에 현지인들과 할 수 있는 체험이 있어요. 그게 약간 회사적으로도 만든 것도 있고 정말 개인이 만든 체험도 있어요. 진짜 맞아. 맛집을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좀 추천을 드리고. 에어비앤비 체험 그 많이 해봤거든요. 예. 전 진짜 거기 적힌 것만 하던데요. 어? 딴 것도 해준다는데. 당연히 80불인가 줬는데 진짜 딱 그것만 해보고 그냥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내려주던데. 이게 뭐였는데? 저 오로라 투어. 이 정도만 그냥 하지 마. 먹방으로 해 그냥. 아니 형 슬프려고 여행을 해. 처음에 먹방이라고 소개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신용카드 해외 사용 풀기. 이게 뭐냐면은 그 3D 무슨 스퀘어인가 그거 해가지고 해외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보안하는 게 있는데 암호가 틀려가지고 막히는 순간 외국에서 풀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카드를 못 쓰거든요. 요거랑 맨 마지막에 적긴 했는데 공인인증서 이것도 안 되면 미칠 때가 많아요. 맞아. 그건 한국에서도 미치시잖아요. 이거 아 나 심한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예예 아무 B 피처리 할게요. 해보세요. 해도 돼요? 진짜 안 되죠? 화 날 수 있어요 공인. 아 이거 왜 맞는 거야 진짜 어떤 새끼야 진짜로. 아 근데 화 날 수 있는데 집에서 막 아씨빠 이러면서 막 이 새끼 어딨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죽이러 간다고 막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 화날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2번 초심자들이 보통 오지 이런 데 가면은 여행의 재미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은 좀 쉬운데 동남아나 뭐 일본이나 뭐 아니면 유럽의 쉬운 나라들 있잖아요. 유명한 나라들 블루 같은 데 정보 많은 데부터 가가지고 재미를 붙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공감 못 하게요. 본인이 가고 싶은 데 가야지 왜 그거를 왜 동남아 가라고 하고 일본 가라고 하고 싶어요. 아, 개인적인 팁을 그다음에 한식 가져가지 말고 이거는 장기 여행 말고 단기 여행 햇반, 컵라면 이런 거 들고 다니면 무거워요. 그리고 참기름 장기 여행 간 사람 없잖아요. 아니, 아 싸우지 마 싸우지 왜 싸워 여기 와서 누구처럼 400몇십일 가가지고 막 가서 어딨냐고요 여행을. 저는 피 중에 한 90% 정도 나오는 피인데 제이랑 가니까 화병 나가지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제이가 누군데? 여자친구. 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싸웠어요. 왜 계획을 안 했어 오빠는? 그럼 계획하고 여행을 왜 가? 여행은 새로운 걸 찾는 게 여행이야. 이거 MBTI 문제 아닐 것 같은데? 성격 문제. 계획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그걸 너무 두루뭉술하게 짠 거지. 안 되겠네. 전화하자 지금. 네? 왜 그랬냐고 그때 전화. 010. 인기표 왕복으로 구매할 것. 이거는 현시점. 내가 아 이거는 네, 네, 이번에 편도로 사서 봤거든요. 비행기값이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심하진 않았거든요. 저도 어쨌든 유튜브를 하러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이 될지 몰라서 안 사고 갔는데 그거를 한 3일 전에 예약한다? 없을 확률이 가장 높고 있어도 엄청 비싸요. 원래 안 이랬어요. 원래는 맞아. 코로나 전에는 그냥 가서 비행기 뜨기 2시간 전에 끊은 적도 있어요. 그게 가능했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 돼요 그게. 나는 너무 쉬운 게 같이 살았던 집에서 실제 냉장고에서 가져온 거 그대로 있네 다. 보나마나 이쪽이 지금 잘 바꾸시죠. 오, 오. 깜짝 놀라셨겠지만 이거는 제 냉장고입니다. 오. 관리를 하네요 꼬레 또. 네. 꼬레. 여행할 식품 쪽으로 생각을 잘 안 써요. 어차피 현지에 가서 다 먹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저도 천상 유튜버다 보니까 바리바리 싸주고 가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참기름 이거 하나 들고 가기 때문에 참기름 놔뒀고요. 이거는 이제 여행 갈 때 선물용으로 가끔 챙겨가는 외국인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아몬드인데 우리나라식으로 허니부터 들어간. 이건 다 좋아하더라고요. 와사비 말고. 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하면 코리안 스파이시 막 이러는데 이건 안 맵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이건 사가고. 이거는 이제 우즈베키스탄 전용이에요. 우즈베키스탄 분들이 샐러드를 엄청 싱걸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치를 시계도 생각 안 하고 또 매콤하게도 먹는 걸 좋아해서 한식당 가도 뭐가 제일 맛있어 하면 김치가 맛있다 그래가지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실제로 마트에 가면 김치를 많이 팔아요. 그냥 일반 마트에 가도 그만큼 김치가 되게 잘 먹힌다 중앙아시아 여행할 때. 그렇고 이거는 이제 저희 집 냉장고인데 똑같아 진짜. 네. 여우티 이거는 제가 자주 마셔요 진짜. 집에 쌓여 있잖아요. 아 이거 한 두 박스 시켜가지고 냉장고에 꽉 차 있어요 한 면에. 마셔보면은 무슨 맛이냐면 살이 빠지는 맛.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이어트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근데 이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이걸 먹어서 유지된 게 아닐까? 이걸 먹어서 마지노선 넘지 않고 있는 게 아닐까? 이거랑 요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이게 닭가슴살 고장 볶음밥인데
아, 관리용이야? 죄책감 덜기용인데. 아.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에 항상 챙겨놔요. 더 시켜야 돼요. 지금 다 먹어가지고. 금방 먹어. 이거 그리고 저는 솔직히 두 개씩 먹거든요. 두 개? 저 몇 칼로리인데? 410 칼로리요. 410 칼로리 두 개 먹는다고? 성인 남성 권장 칼로리가 몇 칼로리인데요? 410 칼로리? 네. 왜냐면 제가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어요. 그럼 의미가 없지 않나? 이 두 개 먹으면? 의미가 없는 거지. 성인 권장 칼로리가 2,500 칼로리 아닌가요? 2,700 좀 될 거야, 2,700. 그러니까 저는 2,500 칼로리 먹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먹어도 800 칼로리밖에 안 된다. 그다음 이것도 이제 이것도 갖다 놓으셨는데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쿠키앤크림인데 라라스윗이라고 355칼로리 다 먹어도 이놈의 칼로리 진짜! 음료수도 저는 제로 아니면 안 먹어요. 요즘에 칠성 제로 진짜 맛있어요. 오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혁명이에요. 제로 콜라 먹었을 때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게. 여기 저... 라임 뿌려 먹으면 또 기가 막히지. 라임은 또 친구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여행할 때도 같이 있던 형님이 계속 물어봤어요. 식당 갈 때마다 여기는 혹시 그 제로 콜라가 있나요? 제로 콜라가 있나 계속 확인해주고 마트 갔다 오면 항상 제 거 찾아주고 제로 콜라 사놓고 2리터씩 계속. 그럼 제가 또 2리터를 하루만에 다 먹어요. 아, 제로 콜라를 2리터 먹어도 0칼로리? 궁금해서 제가 실험해봤는데 궁금해 진짜.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가서 밥을 한국에서 먹는 거에 반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대신 제로 콜라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살이 안 빠졌습니다. 똑같죠 한국과 이스라엘. 똑같아. 네, 안 빠져요. 이게 본인이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어떤 그 흑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제가 마르면 제 걸 누가 보겠습니까? 아 살 빼면. 네. 그래서 억지로 찌는 겁니다. 네. 또 흑미밥은 가끔 먹고 이제 보통은 이제 잡곡밥 먹습니다. 밥도. 아니 나름 다이어트 아, 식품들은 다 있어 형. 밥도 현미밥 먹어요. 이거 잘 안 먹어. 의미가 없는 게 냉장고에 저렇게 쌓아놓고 배달을 시켜. 항상. 아. 여기 집 냉장고를 제가 더 많이 썼어요 진짜. 그냥 장식이야 장식. 이 친구는 냉장고 장식. 제가 많이 봤어요. 현미밥은. 저 현미밥도 안 먹어. 그냥 쌓아놓고 누구 오면은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이다 보여주고. 그거네 눈. 그리고 배달을 시킨다니까. 눈욕이래. 자기가 그냥 나는 하고 있는 사람이다. 를 본인 혼자 좋아하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이제 그 이런 말하면 더. 그, 이 약 무실 수 있는데 치팅데이 때 먹습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인생 그 삶이 다이어트와 연관이 돼 있어요. 허세가 느껴지는 상당히 허접한 이 크기를 이렇게 넓게 쓸 필요가 없어요. 호텔이나 가면 이제 작은 냉장고 그거만 써도 충분히 씁니다. 아 저는 다이어트 식단 꽤 많이 넣어. 이것도 세트로 10개씩 싸거든요. 허세 그 자체. 김계란의 냉장고다. 진짜 화내시겠다. 아빠도 먹고 잘 먹는데? 설마 체코제 냉장고 아닐까? 야, 나 이러면 안 먹지. 누굴 거지? 야, 나 처음에 솔직히 저는 곽튜브 건 줄 알았어요. 아 진짜요? 와 이런 팔뚝 아이스크림 이런 거 약간 좀 칼로리 있는 거 좋아하지 않나? 아 근데 생활을 같이 했다 보니까 식습관을 다 알아요. 식습관이 아, 진짜 애새끼. 애새끼 입맛. 아 그럼... 유명합니다. 네 제 거 맞습니다. 아 진짜요? 있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를 갔다 왔는데 한 일주일 전에 그 나라에 특별한 식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먹어보려고 갖고 왔는데 몇 개를. 저도 핀란드에 가서 처음 이제 현지에 사시는 한국인분이 주셔가지고 먹어본 건데 살미야키라고. 살미 힘들 때 먹는 건가? 와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쎄 이거 쎄. 진짜 유명한 건데 핀란드 식품 중에 진짜 맛이 없는 걸로 유명해요. 아우 지졌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옷장에는 나프탈렌 썩은 홍어 파열을 합친 느낌? 하수구 맛 난다. 응 나. 근데 진짜 기분 나쁜 거를 다 섞어놓은 맛이에요. 드셔보세요. 다 뱉으신다. 많이 붙들린 게 우에서 갔다 온 건데 정성껏 먹어주고. 아 이거 할 말 많아요 저 요즘에. 쑥떡 라떼나 쑥 뭐 프라푸치노 이런 게 한동안 꽤 있었다가 요즘에 단종이 됐다 이제 안 나온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쑥이 인기가 너무 없어 맛있는 거에 비해서. 쑥 사라졌네요. 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 나눠 먹어봐도 돼요? 그거 먹으면 키가 쑥 자라나요? 어. 아이고 씨. 아니, 쑥을 왜 좋아하는 거예요 형 근데 쑥? 뭐 이유가 있어요? 쑥? 녹차는 인기가 많은데 문제가 뭐냐면 녹차는 카페인이 있어요.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와. 근데 얘는 카페인이 없어요. 근데 약간 녹차 같은 그 풀맛은 그대로 나기 때문에 이것도 쑥이랑 상관이 있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와가지고 근데 한국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아이스크림을 안 먹어봤대요. 처음 먹여봤는데 너무 놀라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요거는 진짜 요거 맛있지. 그건 진짜 좋아해. 요거는 진짜 맛있지. 외국인한테 저도 좋아할 만한 음식 중에 하나. 탑티어. 탑티어. 쪽다리는 저도 그거 좋아해요. 저 옛날에 PC방에서 게임하면서 많이 먹었어요. 그거. 그리고 약간 질겅질겅 씹는 그게 좋아가지고. PC방에서 게임도 있어요? 나 스타렙 잘한다니까. 쪽다리 먹었어요?
아니 내가 맨날 스타크래프트 이긴다니까 지가 계속 이긴대. 근데 옛날에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어가지고 아, 그래? 그 게임 부심이 있어. 한판하자 이거 진짜 스타크래프트. 또 프로게이머를 하기에는 또 잘한 것도 아니라서. 이게 인도에서 먹는 짜이를 많이 희석을 시키면 이 대자 맛이에요. 짜이 맛이구나. 어. 형이 약간 인도 음료를 좋아하는구나. 막 라시, 짜이. 인도가 내가 나도 인도 음식을 안 맞는데 인도 음료수는 맛있어. 맛있어 이거 맛있어. 어, 부대찌개는 이게 그 400 몇십 일간의 세계여행 마치고 녹막여가지고 먹었어요 부대찌개를. 그래서 와 이러면서 먹었다. 진짜 맛있고 먹방 이런 걸 진짜 못해요. 맛 표현도 적합하고. 근데 부대찌개에다가 막걸리 먹으면 기가 막혀. 찐텐이 나와. 왼쪽은 뭐 제가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조금 뽑아봤는데 카레가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지금 레트로트인데 가루로 된 거 아니면은 이런 고형 카레. 고형 카레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호스텔 가면은 키친이 있어요, 항상. 거기서 그냥 간편하게 양파랑 감자 이런 것만 사가지고 요리하기 되게 편하고 이런 거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도 저도 호불호가 굉장히 없는 음식이라서 여행할 때 이런 거 가져가면 좋고 저는 짜장면을 제가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해외 나가가지고 많이 먹다 보면은 항상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외 중국 음식점에 짜장면 같은 음식이 없어요. 너무 먹고 싶었어. 냉장고가 왜 필요할까요? 냉장고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참 현대인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되게 좋은 사람인 거죠. 냉장고요? 그냥 보관소. 네, 이건 이제 제 냉장고입니다. 저 사실 여행 갈 때 음식 자체를 많이 챙겨가는 편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소화물 붙일 때 100g 이제 미만은 이제 캐리해야 되고 100g 이상은 이제 소화물 붙이잖아요. 근데 막 커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100g보다 낮은 걸로 해서 고추장을 해서 제가 항상 제가 들고 와요. 그 비행기에 들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대한항공을 탔는데 승무원 분께서 저를 알아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고추장 좀 드릴까 하면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원래 그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원래 주나요? 오, 저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그쵸? 아니야, 짬처리야 남으니까. 아, 근데 승무원이 고추장을 줬다는 거는 약간 나름 설렐 일이 아닌가? 아니, 하늘에다가 문 열고 버릴 수 없으니까 다 버리는 거지. 아, 그런 느낌이야. 팩소주. 왜 챙겨가냐면 무슬림 국가나 이런 데서 술이 금지된 데가 있어요. 몰디브. 예전에 어? 몰디브가 이슬람 국가야? 이슬람이에요. 아, 진짜? 이슬람이에요. 오, 나 몰랐어. 근데 거기 가서 모히또를 먹어, 그러면? 그래서 이제 몰디브 가서 모히또를 먹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배낭여행을 몰디브로 갔는데 이슬람이라서 술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히또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그 이병헌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잘못됐다. 잘못된 건 아니지. 아, 영화적인 장치구나. 몰디브와, 이룰 수 없는 꿈인데. 아. 몰디브와 몰토 약간 이런.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진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신혼여행지에 있는 그 고급 호텔에서는 또 관광객들 위주로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낭여행 와서 텐트 치고 자거나 되게 불쌍하게 잤기 때문에 거기는 무알콜 술밖에 없어요. 그래서 몰디브 갈 때 제가 그 정보를 미리 듣고 그래서 이제 몰디브 가서 저는 이제 청소수를 한잔 했다. 네. 술 버릇도 더럽고. 아, 뭐 왜? 아니 뭐 아니 뭔 소리야 그게?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아 아니야 좀 뭐. 다 모르는 사람. 아 맨날 우리 팀만 싸우니까 그렇다. 아니 아니 내가 왜 아니. 자기 계속 멋있는 말로 하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뭘 멋있어 이게. 이거는 남이 삼겠다. 뭐예요? 이거 가져간다고 해외? 갖고 가진 않아. 이거 보통 이거 갖고 간다 그러면 불하지. 이거는 아. 조금 그냥. 도자기. 아니 살겠다 이거 내가 가져가서 넣은 게 아니라 인도에 있을 때 네. 제가 진짜 몸이 안 좋았어요. 아. 인도에서 설사하고 다 기어내고 그때 저랑 같이 인도에서 여행했던 메이트 그 한국 친구가 제가 너무 아프니까 생닭 구해 생닭을 구해왔어. 그냥 닭을 곱고 막 이렇게 해서 대추도 심어가지고 맞아 맞아 그거를 해, 친구가 해준다고요? 남자. 아니 친구가 아프면 이런 거 해줘요? 어? 아프면 아픈 거죠. 아프면 그냥 약사주든가 아니면 그냥 어 난 그럼 여행 갔다 올게. 아니 아프면 취했어. 청춘인 거죠. 아니 내가 잘해줬나 보지. 내가 잘했나 보지. 그래서 여행 가서 이걸 먹고 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서 아, 여행 가서 이걸 먹고 나왔습니다 했는데 이제 우리 역시 낭만. 이렇게 해서 넣어주셨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 여행 갈 때는 이런 게 들고 가고 갔다 오면은 이제 이런 거. 저는 음식에 제가 경상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이 센 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음식에 이런 고춧가루나 후추 이런 거를 보통 음식에 넣어 먹습니다. 이거를 제가 집에 항상 두고. 짜게 먹으면 안 좋아요. 안 좋은 표본 지금. 안 좋으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몸이 그런 식이죠. 태국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파크라파오 무쌉이라고 태국 음식인데 약간 바질이랑 돼지고기를 되게 잘게 썰어가지고 볶은 진짜 맛있어. 파크라파오 무쌉 알죠? 되게 전통적인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냥 군밤 느낌? 집에서 제가 사실 음식을 막 해먹고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돼 있는 제품 그냥 돌리면 그런 걸 팔구나. 이런 것도 팔아. 한 번씩 태국 생각날 때 넣어서 돌려서 먹는 용. 카레도 와이카노 이거
와이카노 들어서. 아 그래? 아 역시 힘이 좋네. 카레도 그냥 아까 우리 파리버터님이 고형 카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외국에 들고 갈 때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카레 분말로 된 거 50인분인가 20인분인가 통짜가 있어요. 유학 갈 때 많이 써요. 여행 다니다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 만나면 그 사람은 그냥 스타돼요. 진짜. 장기 여행자 사이에서. 닭가슴살은 이제 곽주부의 닭가슴살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저는. 뭐 내가 뭘 했는데요? 근육 같은 걸 좀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유지하려고 한다니까요. 아 이거 살 말고. 유지기를 왜 그래? 아니, 지방. 그런 이런 걸 먹으니까 몸이 그따윈 거 아니야? 그리고 달걀도 마찬가지로 아까 뭐 달걀 두 개 넣었으니까 저는 달걀을 삶아 먹어요. 노른자 빼고 먹죠. 전 넣어서 먹어요. 몸 갈릴 때 안 좋아요. 아니,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많아가지고 안 좋긴 한데 건강한 냉장고. 아, 아닙니다. 삶의 의미가 없는 냉장고입니다. 이게 인간이다. 이게 사람이고 여기는 뭐... 이게 사람이다. 저는 지금 여행도 여행이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 앞에서 기웃대는 것도 좋아해가지고 좀 이런 거 하다가 또 여행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행 크리에이터 곽튜브 인간 곽준빈으로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흐르는 대로 뭐 되는 데까지 유튜브 하다가 뭐 안 되는 시기 오면은 뭐 게스트하우스 하나 차려가지고 동물들 키우면서 사는 것도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 전에 만들었던 드라마 뭐 만들면서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다 열어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게스트하우스에 되게 동의한 게 나도 옛날에 항상 말하는 게 나는 개화차려서 동물 키우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이다라고 저도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비가하게들 나 별로예요. 저 요즘에 이런 댓글이 많아요. 뭐 체코제는 뭐 진짜 여행가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저는 다른 놈들은 가짜다. 돈 때문에 여행하는데 아주 그냥 사실 그런 댓글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저는 좋아서 하는 거고 저 마찬가지로 여행 유튜버가 여행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국내 들어와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니면 여행하다가 잠깐 딴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여행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인간 박지일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많은 걸 열어놓고 제 마음 가는 대로 그때그때 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금 휴가 때 어디 간다? 진짜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집에서 쉬는 게 스트레스 덜 받는 일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기회일 수 있는데 한 번이 아니에요. 의외로 나오지 마라, 틀 밖에 있어라. 직장에서 그러니까 아싸였던 거예요. 요번 여름은 곽튜브가 여행 가야 되니까 자리 좀 비워놓으세요. 이렇게 네. 저는 앰뷸런스 빠지듯이 이렇게 차 치워주시고 저는 여행할 때 집에서 밥을 한 발자국도 안 나눌 겁니다. 휴가 때 넷플릭스 볼 거예요. 저는 안전 제일. 뭐 얼마 전에 스쿠버다가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뭐였어요? 그 공기 안 넣어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간 거야. 들어가자마자 공기를 안 넣었다고? 그 조끼에다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내가 그 체크를 안 해가지고 딱 느낀 게 정말 뻔하고 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듣겠지만은 그래도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최대한 많이 즐기시고 즐겁게 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널 17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나 꼭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는 그냥 스태프분들이 만든 밥그릇에 숟가락 하나 올려서 열심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